홍콩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홍콩의 밤거리, 매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 레이저쇼, 쇼핑, 미식천국, 관광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지난 3년간 홍콩은 여행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홍콩의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홍콩이 이제 코로나19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관광객도 받아들이고 경제 회복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주에는 최근 제가 직접 다녀온 홍콩의 모습을 통해 달라진 홍콩의 분위기 올해 홍콩 경제에 대해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여행 가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코스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연초부터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요. 이번 주에는 홍콩 경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홍콩을 지탱하는 4대 산업으로 금융 서비스업, 관광업, 무역 및 물류업, 전문 서비스업을 들 수 있는데 모두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산업 분야는 세계 경제의 부진에 따른 영향이 컸다면 관광업은 이동 제한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근 5년간 홍콩 경제는 세 차례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정도로 부침이 컸습니다. 그 중심에는 관광업이 있습니다. 2019년은 범죄자를 중국으로 인도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여파로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6.1%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기저효과로 인해 0.4%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2년 다시 코로나19가 확산 데 홍콩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3.9%, 2분기 마이너스 1.2%, 3분기 마이너스 4.6%, 4분기 마이너스 4.2% 등 4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으로 마이너스 3.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홍콩은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의 키를 관광 분야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콩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18년 6,515만 명에서 2019년 시위 영향으로 5,59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2019년만 해도 홍콩 인구 7배가 넘는 해외 관광객이 홍콩을 찾았지만 2020년부터 3년간 해외여행객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장 3주간의 격리와 잦은 PCR 검사를 감수하며 여행을 올 사람이 없었겠죠. 홍콩의 해외 관광객 수는 2020년에 357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약 6.4% 수준에 그친 거죠. 2021년에는 다시 9만 1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600분의 1 정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고 홍콩이 방역정책을 일부 완화하면서 관광객 수도 60만 명대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관광업은 2018년만 해도 GDP에서 4.5%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3.6%, 2020년에는 0.4%까지 줄었죠. 이 수치는 관광업 분야의 절대 수치만 비교한 것이고 관광산업이 GDP에 기여한 것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그 숫자는 더욱 커집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세계여행관광협회의 주요 국가 수치를 요약 정리한 결과 홍콩의 관광산업은 GDP의 17.6%나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깝고 한국과 비교해선 6배가 넘습니다. 관광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홍콩은 15.4%나 차지할 정도입니다. 홍콩 국민 7명 중 1명이 관광산업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죠. 관광업이 힘들었던 지난 3년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행 가이드, 관광버스 기사 등이 대표적이겠죠. 한국인 대상 가이드 상당수는 한인 슈퍼나 식당에서 일을 하며 겨우 버텼다고 합니다.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곳이 그동안 폐업했습니다. 홍콩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던 홍콩의 명물 전복킹덤 수상 레스토랑이 폐점했는데 이 레스토랑은 심지어 동남아로 예인되다가 바다에 침몰해버렸습니다. 관광객이 즐겨 찾던 60년 전통의 망고 디저트집 허유산, 100여 년 역사의 딤섬 전문점 린흥 티하우스, 베이징동 맛집 스프링 디어 등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주로 홍콩, 샤샤 같은 드럭스토어도 파산 절차에 돌입하거나 수십 개 매장이 문을 닫았고 쇼핑 번화가 코즈베이의 타임스퀘어에 있던 루이비통, 펜디 같은 명품 매장도 철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려 하자 홍콩은 발빠르게 전세계 해외여행 수요를 잡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잃어버린 3년을 되찾기 위해 홍콩 정부는 2월 2일 헬로 홍콩, 중국어로 니하오 시안강이라는 글로벌 홍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전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콩행 무료 항공권 58만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 50만 장은 전세계 관광객에게
8만 장은 외강아오, 영어로 그레이터 베이 지역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외강아오는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 본토의 광동성 지역을 묶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특히 50만 장 중 약 4분의 3을 아시아 지역 관광객에게 나눠줄 예정이라 한국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캐세이 패시픽, 홍콩 익스프레스, 홍콩 항공사 등 3개 항공사의 해외 사무소와 여행사를 통해 3월 1일부터 약 6개월간 항공권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원 플러스 원 혜택을 제공하거나 추첨을 통한 무료 항공권 제공 등의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밖에도 홍콩을 찾는 관광객에게 무료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레스토랑, 바, 호텔 등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식당, 소매점, 교통수단 이용 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이 이처럼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경제에서 관광업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홍콩과의 국경이 재개방되면서 홍콩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올해 1월 홍콩을 찾은 여행객 통계를 보면 49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작년 12월에 16만 명 대비 3배나 늘어 지난해 전체의 8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온 여행객이 약 28만 명이라 중국발 영향을 톡톡히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홍콩이 중국과의 국경 개방으로 인해 수출과 관광 수입이 증가해 GDP가 7.6%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홍콩 내 전문가들도 홍콩이 올해 최소 2%에서 최대 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홍콩 관광이 쇼핑과 먹거리가 기본이지만 최근 홍콩이 내세운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있어 짧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년간 홍콩에 달라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구룡 문화지구입니다. 구룡반도 서쪽에 매립지에 조성된 서구룡 문화지구는 박물관, 갤러리, 콘서트홀, 공원 등이 어우러진 초대형 예술문화 허브입니다.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네이버후드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는 홍콩인 만큼 이곳을 찾으시면 팬데믹 기간에 문을 연 M플러스 뮤지엄, 홍콩 고궁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현지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근처의 조던역, 야오마테이역 사이를 가로지르는 템플 스트리트, 상하이 스트리트까지 연결하면 옛 모습을 간직한 홍콩까지 모두 둘러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홍콩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입국 전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아직 있지만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인의 홍콩 여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광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노리는 홍콩의 상황을 전해드린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아쪼 지엔.